의뢰인의 행복만 생각합니다. 법률 문제로 고민에 빠지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소송 가이드입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는 비슷한 사건이라도 개인의 상황과 행위에 따라 유무죄 판결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어떤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이를 무릅쓰고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경우 자신이 하는 행위가 범죄에 일조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로 일부는 유죄를 받고 일부는 무죄를 받는 이유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에는 피의자가 범죄에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지했는지의 여부, 그리고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증거의 유무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범죄 인식 여부입니다.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가담한 경우 유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자신이 정당한 일이라고 믿었고 그 믿음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범죄 가담 정도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더라도 범죄의 본질을 알았거나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무시한 경우 유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면 피의자가 범죄의 일부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증거의 유무입니다. 검찰 측에서 피의자의 범행 가담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통화 내역 메시지, CCTV 영상 등 피의자가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피의자의 진술입니다.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진술했는지도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피의자가 처음부터 범행 사실을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진술이 다른 증거와 일치한다면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수거책들에 대한 엇갈린 판결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원은 범행을 인지했는지 여부, 즉 미필적 고의 여부에 따라 유죄와 무죄를 가린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2세 여성 K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K씨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결되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은 후 그 돈을 조직에 넘기는 등 일주일 동안 17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3억 9,90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K씨는 금융감독원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혐의까지 받았지만 1심 법원은 그녀가 취업 과정에서 비대면 채용 절차를 통해 세금 및 4대 보험 가입 안내를 받았고 본명을 밝히는 등 사기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수거한 돈을 직접 입금하지 않고 지시된 장소로 이동하여 전달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범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점 교묘해지고 있으며 특히 취업이 절실한 젊은이들을 범행 도구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그들이 범죄를 인식하지 못한 채 가담하는 상황도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된 63세 여성 B씨의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B씨는 2020년 11월 구직 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결된 후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 6명으로부터 9,200만 원을 받아 전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B씨는 자신이 국세 체납 징수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 범죄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세금 체납 징수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처리하는 일인데도 B씨가 조직원의 말을 그대로 믿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받은 돈을 세무서나 공공기관이 아닌 조직원들에게 나눠서 입금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범죄에 가담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두 사례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매우 까다롭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범죄 조직은 점점 더 교묘한 수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으며 특히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을 범행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복잡한 조직적 범죄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법적 권리를 보호받고 사건을 유리하게 풀어나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소송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해결책에 관하여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송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변호사 상담 신청을 누르시고 더 많은 정보를 보고 싶으시다면 소송 가이드 카페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꼭 승소할게요.